네, 여기는 포도몰 뒤쪽으로 신림역에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언덕이 조금 있는 위치입니다. 층수는 반지 아니고 1.5층이고요. 가격이 싸네요. 500에 45에 따로 관리비는 없다고 합니다. 500에 45에 관리비가 따로 없고 미지의 문이 3개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거 옷장 붙박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아예 그냥 벽한 곳에 옷을 둘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화장실,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세탁기 있는 세탁기 옵션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냉장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벽에 붙어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언덕과 골목이 있기 때문에 언덕이 없는 평지와 골목이 아닌 곳은 보다는 쌉니다. 평균적으로 포도문 뒤쪽이.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20 나오고요.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4m 50 나옵니다. 4m 50. 근데 제가 분리형 방 찍을 때는 분리된 공간에 방만 찍기 때문에 한 4m 정도로 생각하시면 다른 집과 비교했을 할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식은 좀 보다시피 있는 편이고요. 연식이 있어야 방이 넓죠. 여기를 영상을 찍힌 건지를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영상이 안 찍힌 것 같아서.